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을 느끼고 계실 10시 구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다가 이 종목 내가 관심 있다. 아니면 내가 이거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궁금한 점 더 뭐 여쭤보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걸 반영하셔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해결책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서 함께 저희 스피드 종목 10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매주 목요일에는 여러분들 두 분도 잘 아시죠? 여러분들 명확한 발음과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소개를 해주시는 두 분, 랩배틀 종목 소개 대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두 분이 다섯 개 준비를 해오셨을지 두 분의 랩배틀 시작하기 전에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픽입니다. 현대 그린푸드, 푸드웰, 한일사료, DY, 롯데손해보험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골라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도 보겠습니다. 현대리바트, CJ&M, 칩스앤미디어, 아프리카TV, 제일기회까지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것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이런 거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지금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 랩배틀 종목 소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었죠?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현대 그린푸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네, 현대백화점 그룹 내 식품 계열사인데요. 작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급식 사업의 직격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집안에서 식사를 해결을 하려는 그 정기 구독 주문량 수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급식 사업보다도 이 케어푸드 사업 쪽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현대 그린푸드만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팅이라는 맞춤형 케어푸드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오히려 이끌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반 식사가 아니라 오히려 내 몸에 맞출 수 있는 이 식단을 원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맞춤형 푸드 그 서비스의 경우는 더욱더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로나 완화 이후에도 오히려 건강이라든지 웰빙에 대한 열풍은 꾸준히 좀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관련된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밀키트라든지 가정 간편식 케어푸드 사업을 확대를 통해서 오히려 이 개선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좀 착즙 주스 브랜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소비층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한식 레스토랑 민그럭과 최근에 협업을 하기도 하면서 이 외식 업계에도 좀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계열사 현대백화점을 통해서 이렇게 외식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안에서도 충분한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로나 백신 접종자 확대로 인해서 외식 사업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한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맞춤형 식단이라든지 외식 사업 확대로 인해서 웹 문화라든지 외식 확대 트렌드를 둘 다 잡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딱 맞춰서 김진경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 현대 그린푸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내의 식품 계열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현대 그린푸드 첫 번째 종목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바로 그 다음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스타트 해볼까요? 네, 현대 리바트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네. 다 현대. 자, 현대 리바트 시작해볼게요. 현대 쪽이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현대 리바트를 좀 들고 왔고요. 최근에 이제 가구 산업에 관련된 좀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NX라든지 뭐 LG 하우시스라든지 다른 종목군들도 아마 좀 강한 상승 탄력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 공급 확대가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내부 뭐
뭐 인테리어라든지 가구 쪽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도 이제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발생이 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또 규제가 완화가 되는 부분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황은 상당히 좀 길게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확진자는 일정 수준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렇다고 막 확 줄어든 것도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는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이제 B2B 사업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이제 현대건설 쪽에서 이제 해외 수주를 받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또 빌트인이라든지 그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건설업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사우디 쪽이라든지 아니면 카타르라 쪽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 좀 커져나갈 수 있겠다 해서 그룹사 관련된 이런 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하창원 본부장도 시간을 딱 맞춰주셨습니다. 자, 공교롭게 오늘 두 분이 첫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다 현대 계열의 현대 그린푸드와 현대 리바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대 관련 그룹 종목들이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시장,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시장의 개장 상황 좀 체크해드리고 갈게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0.05% 하락하면서 3,595포인트 선에서 중국 상해 지수가 출발을 했고요. 뭐 우리 시장은 강한데 일단은 중국 지수는 약간 약하게 출발했고 홍콩 항셍 지수 볼까요? 0.23% 역시 상승을 하네요. 홍콩 지수는 29,365포인트 선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역시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 0.6%대 상승세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다는 거.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일단은 좋게 시장에 흘러가는 양상의 밑바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봤고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을 바로 이어갈게요. 네, 저희 두 번째 종목 푸드웰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주 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 푸드웰의 경우 딸기 시럽과 그리고 농산물 OEM 가공 업체입니다. 이 딸기 시럽류의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 약 30%가량 차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K푸드에 대한 열풍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수출도 좀 감소를 했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실적도 저조한 모습 보였지만은 올해 1분기에는 올해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는 물론 이렇게 좀 가공식품을 하면서 이 간편식과 같은 만두류와 같은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워낙에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는 올해 매출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또한 관련 식품 중에서도 이 주스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주스와 같은 음료 사업이 이제 앞으로 날씨가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마켓컬리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음식류 한다면은 요즘에 쿠팡,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조금씩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주목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1인 가구 또한 맞벌이 가구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편하게 음식을 해결을 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가공식품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시간 맞춰서 10초 남겨두시고 딱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김진경 본부장님 푸드웰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유튜브에 강동구 불나방파님이 김진경 본부장님 말씀 듣고 진작에 샀으면 적어도 40% 수익 봤을 텐데 뒤늦게 진입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라니언 이야기. 셀리님은 김진경 본부장님 이야기 들으면 그냥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라고 후기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김진경 본부장님 모셔온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깨알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595959님이 유튜브 댓글에 지수는 상승 중인데 왜 내 종목은 파란불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해 줄 종목도 지금은 좀 파란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어떨까요? CJ E&M이죠? 네, CJ E&M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미래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벤트가 있었죠. 5년 동안 이제 5조 원을 투자를 한다. 25년까지 좀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획부터 만드는 것까지 이제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되었다라고 사실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많은 투자를 진행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좀이 부분에서 캐파를 키워나가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미디어 컨텐츠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사실 이번 실적에 굉장히 좀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하회하긴 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OTT 경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티빙 같은 경우도 23년까지 이제 100여 편의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다음 투자도 4천억 원 규모로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가 5,500억 원좀 투자를 하기로 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기업들이 좀 많은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경쟁은 좀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티빙이 이제 경쟁력을 좀 보다 더 갖게 됐을 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확대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쟁도 하지만 또 글로벌 OTT 기업들과 또 협업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컨텐츠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컨텐츠 제작하는 쪽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E&M에 대한 해설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CJ E&M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다음 종목 한일사료를 말씀을 한일 드리도록 사료요?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곡물 가격의 또 상승세로 인해서 음식료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료주까지도 함께 영향을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특히나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는 좀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 옥수수가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자원과 다르게 가축사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이제 규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당분간 이렇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슈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는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한일사료가 물론 사료주로서의 좀 얘기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최근에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영향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독일산 돼지고기의 경우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지난해 9월부터 수입이 좀 막힌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유럽 내에서도 많은 육가공 공장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동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가동률 회복되 이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좀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이 미국을 비롯해서 이 전세계 컨테이너 부족이 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일 사료가 왜 돼지고기 가격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니까는요, 이 최대 수입용 유통사인 K-미트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 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에 따른 수익 기대감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고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일 사료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이 오늘 초반에 세 종목을 전부 다 음식료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로 쭉 밀고 계십니다. 한일 사료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요. 좋습니다. 네, 그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 일단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수혜를 받는 그렇죠.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IP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로열티 쪽에 대한 그런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 언제 오나라고 계속 기다리고 계실 텐데 곧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고 있고, 네, 이제 한참 오랫동안 기간이 걸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 해외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라이센싱 이라든지 로열티 관련된 매출 부분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런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좀 맞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의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이 실적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여기 관련된 또 IP 관련된 부분에 비디오 IP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에서도 좀 크게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
라이센스 쪽에 이제 재추진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또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한 번에 또 상승 탄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 쪽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라이센싱을 또 진행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좀 전 세계적으로도 기대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화장품 섹터가 좋아지면 연우를 말씀을 드리고 뭐 이제 이런 컨텐츠 쪽 좋으면은 제가 그 종목이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이런 좀 공통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직 스튜디오인데 아무튼 그런 종목군들처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됐을 때 좀 선택하기 어려우실 때 좀 공통적으로 잡아가시면 좋은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는 이제 원픽으로 꼽으시는 게 또 하차원 본부장 칩셋 미디어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좀 눌려 있었는데 어제부터 조금씩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나면 오늘도 1%, 2% 가까이 좀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칩셋 미디어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엔 다음 종목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 뭘까요? 네, 다음 종목 DY를 말씀을 드리도록 DY요? 하겠습니다. 네, 유학기계 사업 부분도 하고 있고 또 자동차 부품 사업 부분은 별도 회사가 또 분할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특히나 자회사로는 이제 DY 이노베이터, DY 오토, DY 파워가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가 일단 DY 이노베이터를 통해서 A프로라는 골프카를 또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골프를 그 선호로 하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골프카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가 또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사가 제조를 하고 있는 A프로 골프카가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골프산업 호황에 따른 기대도 좀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주력 자회사 중 하나가 바로 이 DY 파워입니다. 이 DY 파워의 경우가 이 건설 장비 시장이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또 현대중공업에도 글로벌 건설 장비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사의 굴삭기 판매가 이제 실적 호조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를 통한 성장성이 충분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DY 오토의 경우가 자동차에 필수로 들어가고 있는 모터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납품회사 중국이라든지 인도, 멕시코 8개의 어떤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따라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자동차 부품 시장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져 있고 또 하반기에도 이 자동차 업황이 또한 개선이 될 것이 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DY 오토의 경우도 충분한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일단 DY의 경우 이렇게 조금 중요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 자회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아서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Y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또 바로 이어갈게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요? 네,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또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의 또 움직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뭐 성장 여력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단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랫폼이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뭐 크게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광고 수익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 이용자 수가 일정 부분 이상 나와주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광고 수익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부 수익이죠. 이제 뭐 별풍선 같은 이제 기부 문화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런 별풍선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또 높은 회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기부 문화 확대에 따른 좀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플랫폼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사실 이런 기부에 대한 움직임들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좀 기대가 되는 건 이제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BJ들이 1인 이제 사업자처럼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상품도 판매가 되는데 사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제품을 판매하게 됐을 때 제품 판매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뭐 제가 파는 것보다 당연히 뭐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파는 게 당연히 판매가 잘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인기인들이 판매가 됐을 때 이런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중간 광고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뭐 증권사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프리카 TV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각각 한 종목씩 남았는데 조금 저희가 시간이 오랜만에 타이트하네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한 종목씩 마지막 종목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은 롯데 손해보험이죠? 네, 저희 마지막 종목 롯데 손해보험인데요.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출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자체 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이 이어서 그 각 사마다도 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 효과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우가 1분기 단기 순이익이 62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가량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이렇게 좀 도입이 예정이 될 신지급 여력 제도에도 현재 대비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도 변화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본사 사옥을 매각하고 또 임차 계약을 좀 체결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 재무 건전성 확보를 또한 위해서도 이 3월에 본사 사옥을 캐스턴 자사운용과 매각 후에 재임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 건전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장기인 보험으로 조정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재 가치 증대를 위한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살려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롯데손해보험 김진경 본부장의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일 기획이죠? 네, 짧고 굵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산업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광고 관련된 모든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계열사에 대한 그룹주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판관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효율화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뭐 북미가 가장 강력하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뭐 동남아 등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천천히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하창원 본부장의 제일 기획까지 저희 1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댓글에 많은 좀 이거 관심 종목으로 담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종목 두 분이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